지난 영상에서 뒤돌리기 얇게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옆돌리기인 상황에서 얇게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당구박사 앱의 맞춤 레슨.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대대 20점. 에버리지 0.4. 3개월 코스. 뒤돌리기 얇게 잘 치는 방법은 14번이었고요. 이번에는 15번, 옆돌리기 얇게 잘 치는 방법입니다. 자, 내공이 흰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 공의 오른쪽을 얇게 잘칠 수만 있다면 빨간 공이 빅볼이 되죠. 그리고 얇게 치면 노란 공이 여기 어딘가에 멈추기 때문에 다음 배치가 뒤돌리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속 득점도 가능하겠죠. 얇게 잘 치기만 하면 좋은데, 얇게 잘 치는 방법 뭘까요? 메뉴 버튼 터치해서 힌트를 보겠습니다.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칠 텐데요. 뒤돌리기와 옆돌리기는, 뒤돌리기는 회전을 준 반대면을 맞히는 것이고, 옆돌리기는 회전을 준 면을 맞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얇게 치는 방법에 있어서도 뒤돌리기와 옆돌리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의 크기와 스쿼트를 고려한 겨냥법으로 치세요. 뒤돌리기도 마찬가지지만 옆돌리기도 회전을 주면 스쿼트가 일어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커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겨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회전을 주고 왼쪽 면을 맞힌다 라고 하면 오른쪽 회전 주고 왼쪽 면을 맞히기 때문에 겨냥점이 일목적구인 노란 공의 안쪽에 겨냥점이 있지만 옆돌리기의 경우에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오른쪽 얇게 맞힐 때 겨냥점이 일목적구인 노란 공의 오른쪽 끝에서 많이 떨어진 곳을 치게 됩니다. 겨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돌리기를 얇게 치는 게 뒤돌리기를 얇게 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공의 크기를 고려한 겨냥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치듯이 얇게 맞아야 될 텐데 공의 크기가 3쿠션 3구의 경우 지름이 61.5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3cm 정도 된다. 그리고 큐의 이 끝부분이 지름이 12mm 정도 되는데 1cm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반지름 3cm 정도에 지름 1cm까지 더하면 실제 겨냥점은 노란 공의 오른쪽 끝에서 4cm 정도 떨어진 곳 또는 그 이상 바깥으로 겨냥해야 비로소 얇게 맞는다라는 것을 알고 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크기와 스쿼트를 고려한 겨냥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트로크인데요. 원쿠션에 얇게 맞았다 하더라도 회전이 많으면 원쿠션에서 눕겠죠. 원쿠션에서 이렇게 누우면서 각도가 형성돼 버리면 아무리 얇게 잘 쳤다 하더라도 회전이 많으면 길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전을 조금 억제해야 됩니다. 원쿠션에서 너무 눕지 않도록 회전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얇은 두께를 정확하게 쳐야 하는데 스트로크를 길게 쭉 밀어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확한 두께를 안정적으로 맞추기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는 간결한 스트로크가 득점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쿠션, 투쿠션 맞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30포인트에 도착해도 득점할 수 있으려면 30포인트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회전이 많이 빠져서 무회전에 가깝게 되어 있어야 빨간 공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3쿠션째 30포인트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속도가 활발하게 남아 있어서 회전까지 남아 있다 그러면 반드시 길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세게 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와
조금 멀리 있을 때 난이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가까이 있을 땐 그래도 칠만한데 멀리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리의 변화를 주면서 얇게 치는 연습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얇게 치는 요령은 알려드렸고요. 이 배치에 대해서 제가 목표 성공률 80%, 통과 성공률 60%를 제시했습니다. 얇은 뒤돌리기보다 얇은 옆돌리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목표 성공률과 통과 성공률을 같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 배치를 아직 오랫동안 치지 않았었는데 10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회전을 억제하고 공의 크기와 스쿼트가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간결한 스트로크로 첫 번째 시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성공했습니다. 뒤돌리기를 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얇게 치는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연속 득점에 유리합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쳤기 때문에 득점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시도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뒤돌리기를 칠 수 있을 배치가 섰네요. 같은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을 해야 실력 향상이 빠릅니다. 다섯 번째 시도 성공했습니다. 동호인분들 중에 이렇게 얇게 치는 거, 뭐, 3쿠션은 밀어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을 듣고 이런 것도 과감하게 밀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확률 높은 스트로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도 실패해서 지금 여섯 번 시도에 네 번 성공하고 두 번 실패했습니다. 일곱 번째 시도 하겠습니다. 일곱 번 시도에서 다섯 번 성공했습니다. 이런 연습을 잘 해두면 쉬운 득점은 아니지만 찬스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덟 번째 시도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위험한데? 살짝 위험하네요. 여덟 번째 시도 실패했습니다. 다섯 번 성공하고 세 번 실패했습니다. 아홉 번째 시도 하겠습니다. 아홉 번 시도해서 여섯 번 성공하고 세 번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힘으로 치면, 세게 치지 않으면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쉬운 공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 앱 중에 맞춤 레슨에 들어있으니까요. 3만원입니다. 구입하셔서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요. 물음표 터치하시고 여기 지금 현재는 시범 영상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레슨 영상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해설 동영상도 여기에 수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보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시도인데요. 제가 이거 이번에 반드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녹화일 뿐이지 방송입니다. 9번 시도에서 6번 성공했는데 이번 시도를 성공함으로써 10번 중에 7번 성공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마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입 다물고 집중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또 그러네. 훈련이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시도해서 6번 성공했습니다. 겨우 다음 배치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번 시도해서 6번밖에 성공을 못했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얇게 치는 뒤돌리기보다 옆돌리기 얇게 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맞는 것 같습니다. 연습으로 극복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비록 이런 실력이라 하더라도 제가 작년에는 부천시에서 열리는 동호인 당구대회, 3쿠션 당구대회에서 3위 했었고요. 한 일주일 전에 전국 당구장 사장 당구대회에서는 16강에 두 번 들었습니다. 3쿠션 16강, 1-2-3 게임 16강, 그리고 동호인 1-2-3 게임에서는 32강 들었었고요. 이 정도만 해도 저만큼 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대 26점, 그리고 에버리지 0.6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연습해 둬도 대대 25점 이상, 에버리지 0.6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치는 시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질 좋은 연습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배치 놓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면 많이 연습하지 않아도, 많이 치지 않아도 좋은 성적 낼 수 있고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도 저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이거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 대대 20점, 에버리지 0.4 만들 수 있다. 그것을 목표로 연습해 보세요 라고 제가 제시한 것이고 당구박사가 직접 운영하는 클럽에서 저는 이걸 가지고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레슨을 하고 또 이것을 연습함으로써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것은 3쿠션 기술 중에서 한 가지씩만 골랜 건데요. 앞돌리기, 옆돌리기, 초구, 비껴치기, 세워치기, 그리고 앞돌리기 대회전, 원뱅크 넣어치기, 원뱅크 걸어치기, 원뱅크 접시, 더블레일, 더블쿠션, 리버스, 횡단샷, 뒤돌리기 얇게 치기, 옆돌리기 얇게 치기, 그리고 옆돌리기 대회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20개만 줄인 것인데 이것만 연습하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16점, 20점 그 이상 3쿠션의 개념이 잡히면서 그 이상 금방 갈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연습을 게을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력 향상이 좀 더디더라고요. 3쿠션이 그렇게 쉽게 실력이 향상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수록된 배치는 하나하나마다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0개의 배치만 잘 연습하셔도 3쿠션의 개념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미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가 기능도 있으니까요. 여기 유료 버전에는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시켜가면서 연습할 수도 있고요. 해설 동영상, 시범 동영상 보면서 자기가 연습했던 방법 또는 옛날에 봤는데 놓쳤던 해설 이런 거 다시 보면서 스스로 체크하면서 실력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